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코스닥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수급 주체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주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기 조금 힘든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코스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코스닥은 비성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개별주 양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적인 포인트에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고가 권역에 대한 저항이 상당 부분 강하다고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었던 자리 22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시장은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단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22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경제지표가 더 좋아졌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아니요가 되겠죠. 아니요. 그거보다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좋아지지 않았으면,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실물 경기는 좋으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는 종식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올로입니다. 모두 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가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예전보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느냐? 유동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유동성은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바로 코스닥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유동성을 반영하기에는 탈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코스피는 조금 관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통적인 코스피에 대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선, 기계, 철강,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여타의 큰 덩어리, 큰 종목군들인데도, 그렇게 큰 종목군들 안에서도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임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조선, 기계, 철강, 금속, 이런 쪽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습니다. 그런 지수는 현재 여기서 반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방 자체는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한 가지, 바로 북한에 대한 영향입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앞에 있던 이 포인트, 2200포인트를 지금 당장 돌파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바닥 권역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본다면, 좀더 코스닥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바이오 제약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 제약이 시가총액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신에 대한 매수,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추가적인 부분,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두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2의 테슬라 니콜라 효과가 나타난다.
자, 수소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언택트 관련주,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안에 종목군들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 일주일 전에 수소차 관련주 완벽 총정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나왔던 자료와 그리고 기존에 2018년 12월 달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믹스해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수차, 요거 한 개만 보시면 수차 관련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추가적인 그림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 안에 내용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가 글로벌 증시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자, 니콜라는 상장 12일 만에 주가가 2배 상승을 했고, 국내에서도 수소차 관련 업체의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국내 정부는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었다. 자, 우리 정부에서 지금 3대 육성 과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시템 반도체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래차, 녹색 성장 에너지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중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정부 예산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은 수소차가 수년 안에 비용 효율성에서 전기차를 앞설 전망으로 나타낸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잘 된다면 대중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에 수소차에서 핵심 포인트가 나왔어요. 바로 충전 인프라.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항상 그런 것도 고민하죠. 수소차 마찬가지였어요. 일단은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많이 만들어내면 수소 충전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또 현대에서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 충전소를 많이 지어놓으면 우리가 차를 많이 만들어 볼게. 지금은 이 현대차에 대한 이 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일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다른 여타의 주가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수소차 안에서도 강하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뜨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이때까지 꾸준하게 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소차도 순환매에 대한 한 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내후년에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전기차가 경제적이다, 수소차가 경제적이다, 그거는 지금 몰라요. 그건 지금 모릅니다. 다만 그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수소차 수년 안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미래에, 뭐, 이거는 전문가의 얘기라고 100% 믿기는 힘들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냥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가 좀 더 각광받을 수 있고, 거기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슈가 돌 수 있는 순환매 중에 한 개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정해졌어요. 수소차, 전기차, 또 5G, 또 뭐 있어요? 반도체, 국산화, 계속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 이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거든요. 돌아갑니다.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제가 제 공개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섹터군에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종목이라도 들고 있어야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한 순환매에서 네 차례가 다 온다고 했죠. 대기 순번 여기부터 돌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돌면서 계속적인 수급이 왔다 갔다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지금도 봐야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새롭게 발간된 내용이던데, 자,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EM코리아와 NK는 바로 수소 충전소 관련. 그죠? 오늘 일진다에 많이 올랐죠. 수소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 그 유니크, 세종공업, 뭐 여기에 또 상업 프론테크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은 분리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 요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수소차는 좀 더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언택트 관련주였는데, 자, 이 언택트 관련주가 왜 뜰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택트가 왜 뜰까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될 여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넷플릭스의 주가를 한번 보자. 이런 OTT 그룹들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신고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더욱더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택트 관련주가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자, 카카오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 부분가 올랐어요. 27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 27만 6천원까지 올라왔고,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형성하고 27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두 가지, 물론 시가총액이 다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조, 44조.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23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더 저렴하죠. 대신에 네이버는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이용 접속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8배 정도 차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살아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R서포트 이런 갭들도 그러면 꺼지지 않겠죠. 당분간은 우상향을 하면서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잖아요.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고 ECS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ICT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양방향 통신을 뜻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런 정보통신 기술 분야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예전에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에 대한 지금 현재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언택트 관련주, 남아있는 언택트 관련주 안 오른 종목군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한글 컴퓨터였죠. 자, 한글 컴퓨터 어느 순간 이제 16,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더존비존이 제가 예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할 때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때 가격이 자, 이 가격입니다. 그때 3만원대였어요. 2017년 그때 3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변해가 지금 12만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더존비존 같으면 우리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회사, 그걸 이용해서 뭐 우리가 세무기장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전반적인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인크로스나 이런 기업들도 어차피 어드레스블 TV 광고분 시장에서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니까 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주가 주식이라는 것이 오늘 시세 다르고 내일 시세가 달라요. 그죠? 그 내 모레 시세가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서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수들은 멀리 내다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은 한 시간 뒤를 봐요. 또는 오늘 종가를 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단타도 중요하지만 이 단타가 성공이 높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업황에 대한 변화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리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 100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추천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두 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오후에는 원래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후 시간에도 정규 방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착순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착순 100명을 더 모집을 합니다. 복작복작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딱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가격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선착순 100명 안에 드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차면 저희가 그 전에 마감이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 내일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자, 세 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의자께 오늘 제약바이오 세 가지 종목이 들어왔는데, 일단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소개가 많이 됐던 종목이죠. 지금 다시 한번 35,000원대 넘어가기 직전까지 또 다시 올라왔는데, 자, 뭐 한번 뽑아줄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기술 이전에 대한 트렌드, 2020년도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한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이맘때쯤에 임상 이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되었다라는 뉴스 나오고 난 다음부터 좀 더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 하설표도 되어 있지만 앞에서 떴던 부분이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ST큐브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가 있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거기에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담당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이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장기평 위로 최소 15,000원 이상까지는 시세를 한번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상로일까? 뭐, 5월 달에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뒀었고요. 마찬가지고 대박천국2 한국경제TV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하는 방송, 저희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입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 원격진료 관련주도 있고, 보안 관련주도 있고, 2차전지 관련주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있고, 다 많습니다. 뭐 IT면 IT, 5G면 5G,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를 미리 살 수 있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일까,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매수를 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송 수익률로도 드러났다고 판단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25일부터 요거는 이제 5월달 수익이고, 요거는 이제 6월달 건데요. 지난주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도 꾸준한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스마트 밴드 2개월 상품 말고 또 다시 3개월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정말 100일에 맞춰가지고 이벤트가 새롭게 생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오후 방송이 없어서 아쉽다 하셨던 분들, 이번에 오후 방송을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후에도 여러분들 함께 만나니까요. 거기서도 커뮤니케이션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